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지금 1분이라는 영상을 가지고 아무리 제가 편집을 하고 핸드폰 갖고 영상을 찍어도 이게 1분 안에 말을 끝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해봐도. 그래서 우선 오늘은 추석이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한전 KPS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이 세력의 심리 그리고 개미들의 심리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고점을 만들었던 이 기관들을 보면 손절을 친 개미도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개미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갭상승을 딱 하면서 주가를 올리면 요런 아이들에서 물량이 뭐가 나오겠어요? 본전 심리,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주가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여기서 장대 음봉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매도가 나와, 여기서 매도가 나와, 여기서 매도가 나온 걸 물량을 받아만 줬다 이 소리야. 이때 이 아이가 물량을 받아주고 주가를 올리고 받아주고 주가를 올리면 양봉으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아이는 뭐다? 매집을 해놓은 거야, 매집을.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는 매도 물량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아이들을 한번 요렇게 해도 돼. 어떻게 하냐? 이평선을 한번 다 지어보는 거야. 이평선을 우리가 다 한번 지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평선을 다 지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 뭐만 보여요? 거래량만 보여. 그죠? 거래량. 여기다가 우리가 줄만 하나 이렇게 딱 쳐. 줄만 여기다 이렇게 딱 쳐봐요. 이 기준에다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매도가 나왔고 나왔고 나왔어. 그럼 이 구간이 현재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까지, 여기에 몰렸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쳐봐. 그럼 막 20%, 30% 손실을 보던 아이가 하루 만에 갑자기 막 2, 3% 손실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버티는 사람도 있겠죠. 어제만 해도 30% 마이너스가 갑자기 3% 마이너스가 나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손절을 치고 나간다 이 소리예요. 그럼 얘가 이 당시 이후에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죠?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평선이 없더라도 정배열로 5일선이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5일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겠네요, 그죠? 자, 이때 한번 우리가 다시 이평선을 만들어 보자.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능선을 만들고 밑으로 뺐다가 다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올라가겠거니 하고 주가를 빼버려요. 개미들이 또 헬렐레 하고 그래서 손절을 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평선을 만들었는데 이평선이 벌어졌네. 이평선이 뭉쳤네. 그럼 다시 또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통상 우리가 활기법이라고 하는 거. 활. 활 알죠? 활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 화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왼쪽 공둥이 오른쪽 공둥이 가운데에다가 뿅. 이게 가운데가 뿅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추세가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가는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쭉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 이때의 당시 10분봉을 한번 보자. 자, 이때 주가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죠? 거래량도 보고. 근데 다음날에 봤더니 10분봉에서 이렇게 나와버려. 그런데 거래량이 어때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보이던 게 보이지가 않아. 오늘 얘만 보여. 근데 이 매도 물량이 떨어졌어. 이 말은 뭐예요? 갭을 띄어서 주가를 올리니까 아까 말했던 구간에서 물량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이 물량을 받아만 줬다 이 소리. 주가를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받아만 줬다. 그럼 이 말은 뭐죠?
밑으로 빠지면 종가가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죠. 종가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다. 그럼 가까이 봤을 때 이 아이는 종가가 밑에서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봉이 음봉이냐 양봉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봉이어도 언제 주식을 살 수 있다? 밑으로 빠졌다가 돌파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갭을 띄워놓고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주가를 빼더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뭐다? 개미를 싹 다 죽였다. 그리고 나서 매물대가 없으니까 주가를 올려야지. 그러면 돌파를 보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돌파가 나온 적이 그날 없지요, 당일날. 당일날 왜 돌파가 나오지 않았잖아.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 여기서 보면 돌파가 나오는 척 하다 주가를 또 빼요.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올라가는데. 뭐가 없다?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내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연휴 끝나고 주가를 올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40일선 기준을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어요? 얘는 하락이야, 또 하락. 그래서 10분 봉과 1분 봉과 뭐 주봉, 월봉 이런 거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을 잡을 때 이 고점을 보는 거예요. 고점. 고점이 앞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오른쪽 구간으로 빠지는 거지만 이평선을 보면 아직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으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그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차트를 멀리 보는 거야. 멀리. 그러면 이 구간을 여기서 털었고 이 구간을 여기서 털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고점, 고점, 고점. 저점, 저점. 그럼 W야, W.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지금 이제 다시 이 구간을 잡으러 가냐 못 가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이날 거래량 터지고 나서 바로 안 가고 조정을 줬다라는 건 뭐예요? 개미를 털기 위한 작업을 했다. 근데 얘가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모든 종목을 보면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게 8월 5일 기준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을 지지하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지. 이 구간을 올라왔다가 다시 주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계단식 하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빠져도 행보하다가 왼쪽으로 올라가는 수급이 들어올 때 매집봉이 있냐 없냐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구간에 이런 꼬리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거는 이제 뭐다? 그렇죠. 공매도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주가를 하락시킬 때 매집을 하는 이유는 주가를 올릴 때 이런 뭐가 없어요? 매물대를 없어야지만 깔끔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또 하락하는 오른쪽 행보하는 구간 근데 어떻게 돼? 여기 매집봉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겠거니 하고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사면 뭐가 된다? 그지 된다. 이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즉 이 말은 매집봉이 아닌 매도 물량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매집봉이라고 생각한 이런 꼬리가 만들어진 아이가 주가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 그럼 상장 폐지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른쪽으로 빠지고 행보를 하다가 왼쪽으로 만들어지는, 즉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매집봉을 먹으러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종목이 이런 그림이 있는 아이들은 지금 얘가 요 아이를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이평선이 하락하는 거를 행보하면서 41선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걸 뭉쳐서 올릴 건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다? 이 기준을 보고 진입을 해라. 이 기준의 기법을 가지고 진입을 해라.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평선이 41선이 어떻게 됐다? 5일선이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금방 봤던 한신기계가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구간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런 기법들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5일선을 치면서 올라가니 주봉상에서 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역배열이죠. 근데 머리를 우선 들고 있다 이 말이야. 조정하고 있는 구간에서 꼬리가 나왔죠. 근데 이 꼬리를 어떻게 됐어? 먹었죠. 그러면 얘는 매도 물량이 아닌 매집봉 역할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잘 집중을 하시고, 지금 또 하나를 보자면, 자, 이렇게 다 같은 그냥 에너지야. 다뭐 에너지 관련해요. 에너지. 옆에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야. 그죠? 자, 그런데 이 종목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 대명 잠깐 요런 애들이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일 때 누가 가냐? 얘가 갈때 얘가 가냐? 얘가 갈때 얘가 가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넣어놓을 때, 아, 얘가 움직일 때 얘가 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 자, 그럼 이 아이를 한번 우리가 딱 봤을 때, 자, 하락하는 구간에 꼬리가 있고, 하락하는 구간에 꼬리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됐다? 이 꼬리를 먹으러 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날의 주가가 움직일 때의 날짜를 보면 7월 3일이야. 그죠? 자, 그러면 요 아이가 패턴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거 봐봐. 패턴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하고 대명 에너지하고 같은 아이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7월 3일이었죠. 그럼 7월 3일 날 보자 이거야. 어? 장대 양봉이 섰네. 그죠? 근데 대명 에너지는 어떻게 돼서 꼬리가 나왔는데? 아, 그러면 대명 에너지하고 SDN이 같은 아이구나. 같은 섹터구나. 대명 에너지가 안 가면 얘가 가면 얘가 또 대장 역할을 하겠구나. 그럼 SDN이 이때는 얘가 대장이었어. 근데 지금 현재는 누가 대장이냐? 대명 에너지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요때는 얘가 대장이요. 지금은 대명 에너지가 대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요거를 이탈하기 시작하면 전 끝난다. 그런 종목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없는 아이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전부 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이 그림이 없는 아이들은, 이 그림이 있는 종목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지금 이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 기준이 2000개 종목 중에 1500개는 전부 다이 그림이야. 나머지 500개는 미리 올라갔다. 이 말은 뭐예요? 증시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이 증시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다요. 근데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걔는 막 상승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상승하는 아이만 보면 돼요. 이해가죠?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고점 만들고 이제 빠지겠지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다? 증시를 보면서 대응해라. 역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증시가 하락하는데 내 종목은 상승한다? 그럼 계속 홀딩이야. 증시가 하락하는데 내 종목이 개박살 난다? 그럼 뭐다? 절대 못 올라온다. 그러면 현재 이런 아이들이 이 구간을 따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이런 아이들만 집중을 해라. 간단하죠? 그렇게 주식을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차트상, 세력의 심리상 다 분석이 돼 있다. 근데 SDN이라는 애가 뭐 어떤 에너지다. 뭐 근데 뭐 지금 현재 뭐 이슈가 뭐가 있다. 뉴스가 뭐가 좋다. 아직 호재거리가 살아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 달라가는 거야. 얘네들 달라가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통에 쥐가 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니까. 차트만 봐, 차트. 차트만 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뭐다? 없다야. 다 이유를 만들어놔요. 주가를 올려놓고 찌라시가 나오든지 뉴스가 나오든지 공시가 나오든지 이러는 거지. 바닥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공시가 좋은 공시가 나와? 좋은 뉴스가 나와? 그런데 계속 하락해? 이게 뭐야? 나중에 이 공시, 이 뉴스를 가지고 이평선 만들어놓고 주가를 올릴 때 이때 나왔던 뉴스 공시가 이때 다시 한번 또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야? 뉴스를 재탕했네, 공시를 뭐 재탕했네, 뭐 재탕 뉴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을 모르니까. 그죠? 아무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공시가 나온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다 걸려. 이거 증권사에 다 걸려요. 금강원에. 그러면 이제 막 그렇지. 막 야, 너 이 주가 뭐 때문에 올라가냐, 뭐 때문에 올라가냐, 발표해라, 막 이래버리면, 예,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또 공시 때려버리면 또 주가 또 개박살 났죠? 그 원리가 뭐야? 다 찌라시야, 다. 어? 주식은 뉴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공시를 보는 거지. 뉴스는 다 만들 수가 있어. A라는 대표가 B라는 기자한테 룸사롱 기법을 이용해서 뉴스 하나만 터뜨려라. 그러면 기자는 뉴스를 터뜨려. 그리고 나중에 함당한 소리가 뭐야? 아,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잘 착각했네요. 그러면서 뉴스 번복을 딱, 이제 뉴스를 없던 뉴스로 딱 나오지. 그래서 개박살 나는 거야. 어?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요? 개미가 만들어요? 이런 걸? 개미는 이런 작전을 만들 수가 없어. 진짜 왕개미, 뭐 여왕개미가 아닌 이상.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어떻게 또? 좋은 뉴스가 나왔다가 이거 좋은 뉴스다 하고 막 따라 들어갔더니 역배열해서 며칠 있다가 없던 뉴스로 한대. 그게 개작살 나는 거야. 막 한가 한가 내려 때려치는 거야. 뭔 말 이해가죠? 그래서 주식은 차트하고 세력의 심리만 분석이 되면 다가간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하지 말라 그러죠? 뉴스에서 하면 뭐예요? 동네 지나가는 우리 유기견 애들도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다 산단 말이야. 이때는 뭐다? 다 고점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당시 때에 보면 날짜가 1월 3일이야. 그죠? 이때 여러분들 막 좋은 뉴스가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단타치고 난리 났었죠, 이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수익이 났었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평선이야, 이평선. 어? 이평선. 자, 40일선이 행보하는 가운데서 5일선이 하락하고 11선이 하락하고 행보하다가 돌파할 때 진입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이평선이? 5일선하고 41선이 현재 어떻게 돼 있어? 벌어져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보자, 이 말이야.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어? 자, 이게 보면, 2023년 1월부터 계속 뉴스가 있어. 그러면 2024년 1월을 봐야 되죠? 자, 2024년 1월이면 이 구간이란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뉴스를 뽑아요, 뉴스. 뉴스가 어때? 여기 뭐 테슬라가 어쩌고, 셀룸에드가 뭐 테슬라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9시 48분이야. 그럼 뭐, 셀룸에드가 뭐 테슬라 제치고 전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뉴스로 봤을 때는 엄청난 좋은 뉴스죠. 그죠? 자, 근데 다음날 보자, 이거는. 개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자, 다음날 볼까요? 다음날 볼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날이 이제 1월 3일이에요. 이런 구간이겠지, 주봉에서 보면. 응? 그럼 주봉에서 봤을 때 41선, 21선이 누르고 있는데 이게 가겠냐, 이 소리야, 이게. 응? 역배열인데 가겠냐고, 이게. 가요, 못 가? 못 가죠. 자, 주봉에서 봐봐. 느낌을 보란 말이야, 이제. 어, 뭉친다.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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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이거 봐봐요. 이거 어떻게 돼? 주봉상에서 이렇게 꺾여버려요. 주봉상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응? 그럼 주봉상에서 얘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좀 고점이냐, 바닥이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일조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됐다? 상한가를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봤어도 이 능선 매집봉이 다 있잖아.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일조기법이 얼마나 대단한 기법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뉴스가 나와서 좋다, 들어갔다, 그지 되는 거야. 그지 이런 그지 없다. 야, 이때가 언제야? 4월 1월달. 이때가 언제야? 8월 7, 한 7개월 동안 계속 물려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요런 구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오른쪽 구간이야. 오른쪽 구간 행보하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봉을 보면 이 구간을 넘어가고 이 구간을 넘어가면 또 다른 기법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5일선을 타고 가. 그러면 주봉상에서 조정을 받다가 또 올라가고 또 하락하다 상승하고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5일선을 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해서 다시 이 구간을 털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을 이탈하니까 끝난 거야. 그지 되는 거야. 상장 폐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저점을 이탈해버리면. 이해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법들을 알아야, 기본적인 기법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뉴스가 나왔는데 힘이 꺾였다? 그럼 찌라시냐? 그건 가짜 뉴스다, 이 말이에요. 이평선이 역배열일 때 꼬리가 친다? 이거는 다 매집봉. 나중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뉴스다 라고 보고, 아무 때나 꼬리가 나왔다고 해서 좋은 거 나쁜 거라고 보는 게 아니야.
꼬리는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꼬리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해야 돼요. 꼬리는 엄청 좋은 거다. 꼬리는 엄청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는 위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위평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주봉상, 월봉상, 뭐 일봉상 이런 위평선을 알아야 이 아이의 꼬리가 좋은 꼬리인지 나쁜 꼬리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장대 양봉은 좋은 거다? 그지 되는 거예요. 장대 양봉은. 무조건 꼬리는 나쁜 거다? 엄청나게 좋은 거다. 근데 그 핵심은 뭐다? 위평선을 알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철학 잡는 꿀벌입니다.